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밥을 먹을 때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고. 어디냐면 차이나타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온 곳은 홍림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엄청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연 건 아닌데 대부분 좀 닫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간단하고 다양하게 먹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먹고 싶은 게 롬이라는 국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마늘이 들어간 거라서 저는 마늘을 좀 많이 넣어볼게요. 이 롬이라는 음식은 간장 베이스에 마늘하고 식초를 좀 섞은 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좀 질척질척한 그런 비빔국수인데 맛은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짜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방금 장애인 분들이 앉는 자리에 있어서 제가 옮겨서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라면도 아니고 아무래도 비빔국수도 아니에요. 이거 좀 꾸덕꾸덕한 간장면? 꾸덕꾸덕한 간장면? 근데 마늘 맛이 많이 나는? 마늘은 자기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맛있어요. 고기도 있네. 뭔가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잖아요. 마늘이 들어가서 마늘 맛이 확실히 느껴지니까 뭔가 먹는다는 느낌이 나긴 나네요. 전부 문을 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메뉴의 다양성을 볼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 사실 배가 부르게 먹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낙사입니다, 낙사. 여기에는 좀 매운 거랑 그리고 마늘을 좀 넣을게요. 제가 마늘을 좋아하고. 낙사는 조금 다르죠. 낙사는 조금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약간 매운기가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생선이나 닭 같은 걸로 우려낸 그런 요리를 뜻하는 건데요. 일단 쌀국수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쌀국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흥미로운 건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코코넛 밀크 맛이나 아니면 좀 비린내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락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맛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락사를 찾아보셔도 되고 너무 안 맞다 싶으면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뭐랄까 약간 코코넛에 좀 향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카레? 조금 국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류구. 다 먹고 나면 이제 차라든지 커피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코코넛 커피를 하나 마셔볼게요. 가격이 저게 잘 안 보이겠지만 1불, 1.2불 이렇게 합니다. 코코넛 밀크는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뭐 이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커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커피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일단 2.5에 커피가 1이었으니까 6불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 6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돈에 두 개의 메뉴와 커피까지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만 드셔도 괜찮다는 분이 계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만 먹어도 뭐 엄청 배가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 커피 하나 드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차이나타운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송파바구테가 진짜 맛있었어요. 송파바구테 갈비탕이죠. 갈비탕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송파바구테 뭐 송파바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바구테라는 걸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늘을 보면 어떠냐면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앞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죠. 싱가포르는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것 같아요. 나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것도 뭐 한 몫을 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을 새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제가 그동안 갔었던 나라들에 비하면요. 대신 그만큼 모셔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보다 한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